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점유권하고 소유권 해볼게요. 자, 거기 점유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에 192조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작되는 조문이죠. 자, 근데 그 192조 밑에 박스 해가지고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뭐 있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 있어요. 일단 프린트에 집중하시고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이제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 있었죠. 563조 매매, 186조 등기 해야지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를 안 하면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다. 대신 현재 경작하고 있으면 뭐는 있다.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다. 되겠죠? 그럼 국가는 일정한 틀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쪽 동네에서는 등기 안 한 사람이 소유자다. 저쪽 동네는 등기한 사람이 소유자다.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기라는 제도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가 수용이 되면 보상금을 누구한테 줘요? 응? 등기된 본권 대표 소유자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이때 미등기 매수인이 그 192조 1항은 하고 있다는 얘기야. 물건, 물건은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죠. 시험 문제 부동산 점유권이 있다. 부동산 점유권이 있다. 만약에 부동산 점유하는 자는 본권이 있다라고 추정된다 그러면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부동산은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잖아. 에? 그럼 부동산은 점유가 공시야 등기가 공시야? 그러니까 부동산 점유권은 있어도 부동산 뭐 하는 사람이 점유하는 사람이 본권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거야. 부동산은 점유권이 있어. 동산도 점유권이 있죠. 근데 동산은 공시가 등기가 아니고 그냥 그 점유 자체니까 동산은 점유하는 자가 뭐야? 본권,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부동산은 점유권이 있지만 부동산 뭐 하는 사람이 점유하시는 분이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점유하고 등기가 다르다면 어디다 추정력이 들어가야 돼? 응? 등기에 추정력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대신 점유권은 있어 부동산도. 그러니까 거기 물건이라고 했으니까 물건이라는 것은 뭐하고 뭐를 동산도 포함하고 부동산도 포함하죠. 오늘도 뭐 이렇게 막 적어가려고 잡아가려고 막 어깨 힘주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듣고 자연스럽게 흘러버리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민법 몇 번 봤어요? 지난주 프린트물 몇 번 봤어? 네? 아침에 딱 오시면은 딱 하면 지난주 항상 보셔야 돼. 민법을 날 잡아서 일요일날 7시간 공부했어. 일요일날 아는 것보다는 안 돼. 그 덮으면 아무것도 없어. 확인했는데 그 7시간을 갖다가 매일 1시간도 나눠봐. 그게 진정한 공부야. 날 잡아서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어. 근데 날 잡아 하지 마시고 분배를 해야 돼. 안 분배를 해야 돼. 이렇게 예? 학계론하고 민법은 일단 운명을 같이 하잖아. 그러면 학계론을 갖다 30분이든 민법 30분이든 하루에 무조건 1시간 정도는 학계론하고 민법을 항상 건드려줘야 돼. 진짜 합격하기를 원해요? 근데 맨날 원하기만 하지 몸이 떨어져 안 떨어져? 제일 중요한 건 계속 모드야. 계속 모드. 학계론이든 민법이든 매일 1시간씩. 그러니까 학계론 1시간 힘들잖아. 그러니까 민법 몇 분? 뭐 한 20분 정도. 학교원도 20분인데, 그러니까 새롭게 하면은 시간이 걸리지만 했던 건 뭐 할 수 있어. 지난주 했던 거 있잖아요. 프린트물 한번 보시고 이렇게 쭉 지나 이렇게 보시고 아 지난주 이거 했지?
그게 공부야, 그게 공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지. 공부는 항상 뭐야? 왼쪽에 책 펴놓고 오른쪽에 모여놓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적어도 한 3시간 이상 앉아있어야지 공부다. 그 고정관념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바쁘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뭐야? 프린트라도 뭐야? 이렇게 매일 30분 정도 보시라는 얘기야. 계속 모드가 중요합니다. 자, 192조 1항에 물건, 동산,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점유권이 있어. 자, 그러면 192조 2항의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뭐한 때, 상실한 때 점유권이 뭐한다? 자, 근데 그러나 있죠. 그러나 204조 규정에서 점유를 뭐하면 회수한 때에는 뭐하지 아니하다. 204조가 뭐죠? 점유권 반환 청구권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그럼 거기 지금 192조 2항에서 몇 조 가라고 딱 지적하고 있어? 204조죠? 그러면 거기 점유가 상실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몇 조 규정에서? 204조 규정에서 점유를 회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점유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거기서 거기서 점유권이 언제 부활할까? 언제 부활할까 하는 내용을 물으면, 점유하다가 뭐하다가 점유가 상실됐죠. 다시 점유를 뭐했어요? 회수했지. 회수하면 당연히 점유권 들어가겠지. 그 문제는 이 중간에, 중간 상실부터 뭐할 때까지, 회수할 때까지 여기가 이빨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럼 이 점유가 계속 뭐야? 이어진 것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수. 회수. 그때부터가 아니고 상실. 처음부터. 예? 부활한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언제부터요? 상실. 처음부터야. 언제부터가 아니고 회수.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요? 상실. 처음부터 점유권이 뭐한다? 부활한다. 그러면 예쁘게 다 채워져 안 채워져? 만약에 회수 그때부터 한다면은 여기 비어버린다고. 그럼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연결된 것으로 봅니다. 몇 조? 204조. 자, 204조를 가보니 204조는 침탈일 때만 쓰는 거예요. 뭐일 때? 그래서 204조를 건드리면 몇 조? 213조로 같이 묶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지난 시간에 사람 세 사람을 얘기했어. 응? 습득자, 사기자, 도둑. 예? 그 습득자한테는 204조를 안 되지만, 사기친 자 204조 안 되지만 몇 조? 도둑한테는 둘 다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208조에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난주 프린트물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난주 프린트물에 208조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점유권의 관념화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 이것은 192조 예외를 두고 하는 얘기야. 자, 193조 상속으로 점유권이 이전한다. 언제 이전할까요?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한 때가 아니고 상속받을 때, 사망과 동시 자동 이전. 근데 돌아가신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상속을 언제 돌아가신지 몰라도 이유 없어. 무조건 사망과 동시 점유권 자동 이전입니다. 그럼 본권 대표 소유권은 언제 이전해요? 응? 사망과 동시야, 등기했을 때야? 법률행위야, 법률규정이야? 법률 등기요, 등기불요? 등기
등기불려 상속은 특정승계 포괄승계. 그래서 포괄승계는 이렇게는 자동입니다. 묻지 마시고. 그래서 선의 상속인은 별 중요치가 않아. 아셨어요? 그 돌아가신 분 지위를 항상 볼 것. 자, 그래서 193조 상속인이 192조 1항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은 뭐다? 관념화 예외. 다음 194 간접 점유가 있네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모은 사람 점유케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거기에 사람이 두 사람 있죠. 타인이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두 사람 있단 말이야. 그럼 그 타인이 직접 점유, 즉 192조 1항 점유권이 있는 거야. 타인이 뭐라고요? 왼쪽에 192조 1항 직접 점유란 말이야. 그럼 점유케 한 자는 194조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다. 그 얘기죠. 그럼 여기 간접 점유는 한 예를 들면 갑이 무슨 권이 있는데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권? 자, 그러면 거기다 첫 번째 뭐 설정해 줬어요? 지상권 설정해 줬어요. 그죠? 그럼 지상권 계약이죠? 지상권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이쪽에다 뭐 했다가 점유를 시켰다가 점유. 그럼 점유가 이사 몇 조 점유야? 직접 점유야. 몇 조? 192조 1항. 그리고 나중 계약이 끝나면 주세요 반환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간접 점유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을의 명칭이 뭐예요? 지상권자. 갑은 지상권 설정자. 그럼 설정자는 현재 뭐 하지 않아도 간접 점유 됐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 지역권이 빠졌네. 아, 거기 지역권은 왜 빠졌을까요? 계약은 맞아. 계약을 통한 건 맞는데, 지역권 자가 뭐 하지 않는다? 을이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받을 필요가 없어, 이쪽은. 반환 받을 필요가 없지. 따라서 갑은 뭐예요? 지역권 관계 들어가면 갑은 그냥 192조 1항 점유자지 194조 간접점유는 아니다. 그래서 뭐가 쏙 빠졌다? 지역권이 쏙 빠졌다는 얘기죠. 자, 전세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전세권 할 때는 을이 뭐가 되고 무슨 점유가 되고요? 직접 점유가 돼서 192조 1항 점유가 되고 이쪽은 점유시켰다가 반환받으니까 뭐야? 간접죠. 근데 이제 유치권이 없네요. 유치권은 왜 없을까? 예? 근데 확실하게 알고 대답하는 거야? 그냥 들은 대로 대답하는 거야? 난 그게 제일 궁금해. 다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대답하는 건지, 진짜 이해하고 대답한 건지, 가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자, 유치권 있죠? 을한테. 유치권은 이게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닙니다. 이거 다 계약 맞아요. 그것도 계약인데 점유를 시키지 않고 이건 계약이 아니니까 저 갑은 뭐예요? 갑은 그냥 점유가 아무것도 없어. 점유는 오직 누가 한다? 무슨 점유예요, 이 사람? 직접 점유예요. 아셨어요? 근데 저쪽은 뭐가 아니다? 간접 점유가 아니에요.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질권이 있네요. 뭐가 있다? 질권. 자, 질권도 이제 전당포 가는 거예요. 어디 간다? 전당포 가면 을이 뭐가 돼요? 전당포 주인이 직접 점유가 돼요. 그럼 정확히 질권 뭐가 돼요? 설정제가 돼요. 저당권이 빠졌네? 그죠? 저당권 빠진 이유는 계약은 맞아요. 근데 을이 뭐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간접 점유는 딱 세 가지밖에 없네. 뭐 하나씩 건너가. 하나 건너씩 가면 돼.
연습하셔야 돼요. 간접 점유, 점유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용대체에서는 대주가 간접 점유, 차주가 직접 점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한번 연습해 보자는 얘기야. 지상권에서는 주인이 누구예요? 설정자가 간접 점유, 권자가 직접 점유. 전세권에서는 설정자가 간접 점유고 권자가 직접 점유. 질권도 설정자가 간접 점유고요. 질권자가 직접 점유. 사용대체에서는 대주가 간접 점유, 차주가 직접 점유.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간접 점유, 임차인이 직접 점유. 임치에서는 임치인이 간접 점유고 수취인이 직접 점유. 그래서 간접 점유가 나오면 저쪽에 직접 점유가 있고 계약 반환이죠. 그래서 간접 점유는 이렇게 방위 표시를 하세요. 방 사 사. 간접 점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여기다 뭘 통해서 계약해서 계약이 끝나면 주세요. 이게 맞아야지 간접 점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과 반환받을 수 있어야 돼. 그때 갑을 뭐라고 그러고 간접 점유라고 을을 이렇게 간접 점유. 그럼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 2단이다? 이다. 그러면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청이 있다 없다? 있다. 직접 점유자도 있고 누구도? 간접 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 점유자는 어디에 기대해 살죠? 그러니까 을이 점유가 없으면 얘도 점유가 없어져. 점유가 상실되면 얘도 상실이야. 침탈이면 침탈이야. 을이 204조를 던질 수 있어야지 갑도 204조를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을이 204조를 못 던지면 갑도 204조 못 던져요. 자, 195조가 점유 보조자네요. 무슨 자? 글자 딱 보는 순간 아, 점유자 아니구나 느낌이 와야 되겠죠? 자, 가사상 집주인이 점유자고 가사도우미가 점유 보조자. 영업상 뭐 점포 주인이 있고 알바생이 있으면 점포주가 점유자가 되고요. 알바생은 점유 보조자. 은행 법인이 점유자면 은행 직원들은 돈을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권 인정 안 해줍니다. 점유 보조자.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뭐로 한다? 점유자로 한다. 따라서 타인만 점유자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지요. 그럼 점유권 물청 인정할 여지가 없겠죠? 근데 이 194조하고 195조를 이 자체로 놓지 마시고요. 194, 195조를 213조에다 묶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몇 조요? 자, 책자 펴보세요. 자, 물권적 청구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요? 그럼 이제 프린트물하고 맞춰봅시다. 그러니까 조문과 조문 사이를 어떻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얘기죠. 먼저 192조 2항에서 점유가 상실되면 점유권 소멸한다 그랬지. 예? 그러니까 몇 조 규정에서 204조 규정에서 점유를 뭐 하면 회수한 때는 뭐 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권이 언제 부활한다고요? 아는데 좀 말을 조금 더 써. 이렇게 아주 구두쇠처럼 그렇게 인색하게 곧 답만 하지 마시고 뭣뭣이 아니고 뭣뭣이다. 그래요. 그렇게 자꾸 연습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겨. 근데 그것도 막 스크린에서 다시 생각하란 말이야. 공백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제 제가 그 백 지금 한 거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갑이 자동차 고치러 왔어요. 소유권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수리비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무슨권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유치할 권리 행사할 수밖에 없죠. 자, 이때 유치의 뜻이 뭐지? 그러면 답이 끝난 거야. 유치권은 이 유치할 권리 할 때 유치가 뭐라고 했어요? 점유 계속.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쪽에서 뭐 주지 않고 이 수리비를 안 주면 못 주겠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점유 계속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유치권 계속을 의미한단 말이야. 글자가. 그러다가 이 점유가 얘가 밤에 몰래 와서 자동차 보조키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보조키 들고 와서 몰래 자동차를 뭐야? 싹 가져가 버린다고. 그럼 점유가 어떻게 되는 거야? 상실됐잖아. 상실되는 순간 점유권이 사라져 안 사라져?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 조문에 192조 2항에. 어? 그럼 유치권은 사라져 안 사라져? 응?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진다고. 뭐도 유치권도 뭐 한다고요? 사라진다고요. 에? 328조 있단 말이야. 점유가 상실되면 뭐도 본권 유치권 소멸한다고 했잖아. 그거 굳이 안 봐도 이게 뭐라고? 유치할 권리일 때 유치가 뭐라고? 점유 계속 인도 거절이면 본권 유치권이 계속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점유가 뭐가 되면?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이 뭐한다? 상실된단 말이야. 그러면 몰래 가져간 건 침탈 맞아요? 침탈 맞으니까 유치권 없잖아 지금. 그러면 침탈 당해서 몇 년 이내? 몇 조 던져서? 상실했죠? 1년 이내에 뭐 던져서? 200선조에서 점유를 뭐 했어? 회수했지? 그러면 점유권이 언제 부활해? 지금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돼. 지금 듣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시험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저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옆에 하면 옆에도 공백이 생기잖아.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최소 그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럼 그때 모두 같이 부활하는 거야. 같이 부활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부활할 때? 점유가 부활할 때 같이 모두 유치권도 팍 살아난단 말이야.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없어? 느끼는 거 없어? 유치권자는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있어도 본권인 유치권 기초로 하는 물청은 필요가 없잖아.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던져서 침탈당해서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던져서 점유만 뭐하면? 부활시키면 본권 유치권이 부활하잖아. 그러니까 본권인 유치권 기초라는 물청은 성질상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본권 유치권 반한 청구권이란 말이 없고 본권 방해제고 본권 유치권 방해제고 본권 유치권 방해방 없단 말이야. 213조 14조를 아예 뭐 하지 않는다? 준용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 방금 전에 있잖아요. 여기서 회수 그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상실 처음부터 점유권이 부활하면 모두 본권 좀 써줘. 본권 뭐야? 유치권이 뭐한다? 부활한다. 그래서 그 204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92조에서 204조를 찍었잖아. 그러니까 86페이지에 204조 있잖아. 응? 침탈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침탈당했을 때 그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에 이 침탈당해서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던져야 되겠죠. 근데 213조는 그런 제한이 없죠? 네? 그래서 204조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왼쪽에 213조 있네.
소임을 바란 청구권, 소유자는 그 쇄속한 물건을 뭐한 자,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점유한 자란 말 있지. 점유한 자 속에는 현재 점유자, 두 번째 간접 점유자 들어가도 좋지만 점유 보조자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뭐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점유할 권리가 본권이다? 점유권이다? 본권이죠. 그래서 지난주 점유할 권리 색깔칠하고 맨 왼쪽에 본권 동그라미 해가지고 화살표가 쫙 올라가서 아니 본인이 갖다 선 거놓고서 나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나면 그러니까 그냥은 잘 안 기억하니까 그거 볼 때마다 눈도장 찍으면서 공부하라. 눈도장. 본권 뜻이 뭐라고요? 그게 점유 정당하게 하는 권리. 그러니까 훔친 도둑놈은 점유권은 있어도 점유할 권리는 없지. 그러니까 결국 이 점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야? 점유할 권리가 본권, 점유를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한 자한테 몇 조를 던질 수 있다. 213조를 던질 수 있다는 얘기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그럼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잖아. 그럼 점유할 권리가 없는 점유한 자한테 213조를 던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자전거를 침탈해서 침탈자면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면 몇 조 던지면 돼? 던지면 돼. 근데 자전거를 침탈해가지고 그거 뭐 가지시려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짝 개조해가지고 뭐야? 병한테 팔았어. 그럼 침탈자는 현재 점유를 해? 안 해? 안 하죠. 누가 점유해요? 사간 사람. 잘못 있나? 없어.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갑은 현재 산 사람한테 가서 몇 조 던지는 거야. 그럼 최초의 침탈자는 점유를 하지 않지. 그럼 과거 점유자가 아니고 뭐다? 현재 점유자. 213조의 점유한 자를 보란 말이야. 무슨 자? 점유자. 점유자. 점유한 자. 그럼 점유한 자는 전 점유자가 아니고 뭐다? 그 소유자도 기억나요? 소유자도? 왜? 소유권 주, 소유권 물청이 종. 주가 사라지면 종도 사라지니까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본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 물청이 남아있을 수가 없지. 반드시 누가? 현 소유자. 그래서 그 소유자 옆에다 쓴 적이 있다고. 전 X 현 동을 쓴 적이 있다고. 그럼 이 점유자도 어떤 사람이야? 전 점유자 필요 없어. 뭐야? 현재.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가 없는 현재 점유자란 말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물건 팔아먹었으면 현재 점유자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판 게 아니고 팔려는 잘 안 팔려. 집에는 자전거가 수북히 쌓여있고 놀 데가 없으니까 뭐야? 친한 친구 집에다가 맡겨놓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게 뭐? 임치. 그럼 맡긴 자가 뭐가 되고? 임치인이고 맡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임치인은 간접 점유자지. 수치인은? 그럼 몇 조를? 213조를. 간접 점유자는 물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점유한 자 속에는 뭐야? 과거 점유자 필요 없고 뭐야? 현재 점유자. 근데 현재 점유자가 지금 못하니까 맡기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현재 뭐가 돼? 간접 점유, 직접 점유 다 가능할 거 아니야. 근데 자전거를 침탈해서 전문적으로 개조해서 가게에서 알바생을 두고서 팔아먹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 가게에 있는 알바생은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13조는 누구한테 못 던지고? 보조자한테 못 던지고 누구한테? 그러면 213조에 그 점유한 자 속에다가 194조하고 195조를 같이 묶어서 기억하면 어떨까? 예?
아니 213조 점유한자라고 돼 있으니까 그 점유한자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고 응? 그 빈 여백도 있네. 그러면 그 기본세도 아, 저 책자에다 쓰면 되겠네. 그죠? 213조 빈 여백 있잖아. 그럼 점유한자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 현재 점유자. 과거 아니야. 현재 점유자. 또 간접 점유자. 이제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아니 됩니다. 어 그러면 몇 조하고 몇 조를 다 결합시킨 거예요. 응? 그래요. 공부 이렇게 묶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213조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아 213조 이게 뭐야? 소유물 반환 청구권 상대방 누가 던진다? 점유자인데 이 점유자는 누구는 필요가 없고 응? 과거 과거는 과거 점유자는 필요 없고 누구? 현재 점유자한테 던진다. 근데 현재 점유자가 혹시 뭐 할 수도 있어? 맡길 수도 있잖아. 빌려주거나. 그러면 현재 점유자는 누구도 들어가고 간접도 들어간다는 얘기지. 근데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라는 거 시험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묶었어. 213조에다가 여기 194조하고 몇 조? 응? 195조. 현재 점유자는 192조죠? 그죠?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그래서 점유권에 관념하는 결국 213조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뜻. 자, 다음에 이제 우측에 점유자하고 무슨 자 관계 들어가요? 회복자와의 관계 들어갑니다. 점유자, 회복자. 이건 둘이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관계 아니다? 계약 관계가 아닌 경우에요. 자, 201조, 202조, 203조가 있는데, 특히 203조. 점유자의 무슨 청구권? 상한 청구권. 그럼 201조하고 202조 몇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해볼게요. 자, 여기 집중해보세요. 여기 펜 놓으시고, 어깨 힘 빼시고, 자, 기지개 한번 펴세요. 기지개 펴세요. 목 돌리세요. 천천히. 왼쪽. 공부해서 목이 아픈 건 괜찮은데, 걱정해서 목 아픈 건 별 의미가 없어. 자, 갑이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는 유효 등기. 을이 등기를, 등기 자체를 위조하는 겁니다. 자, 위조된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자, 을은 이거 이제 팔고 먹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병한테 팔고 병은 등기 가져가요. 병은 등기가 채씨 당연히 소유자로 생각하겠지. 근데 미안하지만 효력이 없다. 무효 등기다. 자, 등기하는데 뭐도 하고 있어요? 점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하자마자 정한테 임대를 해요. 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병은 모릅니다. 차인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갑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날벼락을 치죠? 날벼락이 뭐죠? 응? 무효. 등기에 뭐 없다? 공신력 없다. 그러니까 뭐지? 저거 하기 전에 한번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무효등기 공신력 없다. 좋아요. 자, 갑하고 을하고 통정을 하였다. 뭐 했다? 그래서 등기를 여기다 넘겨줬어요. 자, 을이 이 등기 뭐 있으니까 병한테 팔아요. 뭐 한다고요? 병, 을을 모르 믿고 소자를 믿고 선이야. 응? 자, 선이를 이렇게 등기를 했어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정 회피시는 무효이다. 뭐다?
그래서 이 등기 무효 등기를 믿고 취득했죠. 그래서 무효 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 없어서 병은 선이라 할지라도 시험 문제 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네. 맞는가 틀리는가? 응? 맞다 틀리다? X요? 근거를 넣으세요. 맞아요. 100, 이거는 이 당사기는 무효는 맞지만 이건 통정을 통해 들어간 이건 108조 있잖아. 108조 조문을 근거로 해서 무효가 되는데 108조 1항은 무효지만 108조 2항에서 뭐라고 돼서 조문에서 이게 비록 문제가 있어도 108조 2항에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거기서 아, 멋있는 말 제목 하나 붙이면 제목 하나 붙여 제목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방패? 방패는 아니고 있잖아요. 악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있고 선의한테는 대항할 수 없으면 뭐라고 그래? 그런 무효를 그래 상대적 무효. 108조 2항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에서 소유권 뭐한다? 취득한다는 얘기지. 여긴 통정이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얘하고 짜고 한 거 아니잖아 지금. 완전 등기를 뭐해서 위조해서 들어온 거 아니야. 에? 그 다음에 이제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어요. 에? 근데 어우 계약서에다가 잘못해가지고 표시를 갖다가요 그만 B 토지로 했어요. 어? 그래서 딱 있는 순간 뭐 탁 떠오르는 단어 없어? 어? 그렇지 뭐요? 오 표시 뭐요? 무회가 탁 이게 떠오르면 공부 좀 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표시 잘못했지? 네. 비토지 잘못한 거지? 네. 근데 왜 무해야? 갑의 마음속과 을의 마음속이 같단 말이야 이게. 네. 자 비토지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네. 응? 비토지 계약이 이루어졌냐고? 안 됐지. 자 비토지 근데 등기가 넘어갔어. 이 비토지 등기는 유효 등기야 무효 등기야? 무효 등기 아니야. 그러니까 을이 등기된 상태에서 병한테 팔았지. 병이 아무것도 몰라. 취득해 못해? 취득해 못해? 못해. 왜? 아, 무효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까. 아셨어요? 그럼 무슨 토지로 들어가야 돼? 아셨어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무효등기의 공신력 뭐야? 없다란 말이 맞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조문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사안이 그런 거야. 인생사가 전부 다 각기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질 않잖아요. 근데 모든 걸 전부 다 야 무효등기는 무조건 없는 거야. 이래 보면 너무 가혹하잖아. 그러니까 사건마다 뭐야?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다는 뭐야? 판단 기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든 게 공신력 없는 거 맞죠 여기는? 그러면 일단 말이야. 그러다가 공신력 없대가지고 던지면은 이 사람이 그냥 주냐고 인정하냐 말이야.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대들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뭐야? 갑이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다고 뭐? 본권 의 소를 제기한단 말이야. 본권 대표 소유권이 너한테 있는지 아니 뭐야 나한테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소를 제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병은 이긴다 진다? 10년이 안 됐으면 질 수밖에 없어. 깨져. 깨진 건 뭐라고 그래요? 패소했다 그러지. 뭐 했다고? 그럼 또 이렇게 나와요. 패소 그때부터 패소 그때부터 자
좀 더 골라봐요. 악이다 이렇게 넣은 경우도 있고, 아니다 폐소 그때부터가 아니고 소 제기 시부터 악이다 이렇게 시험에 두 장 나올 거란 말이야. 소 제기 시부터 뭐다? 악이다 따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악이라 한다는 얘기는 어디까지가 선이란 얘기야? 그래요. 뭐하기 전까지. 그러면 여기도 뭐고 선이고 여기도 선이란 얘기야. 소 제기시부터 악이라 하면 여기까지만 뭐라는 거야? 선이란 얘기야. 보세요. 병은 정으로부터 임대차에서 차임을 받았어요. 차임을 여기서 여기까지는 5천만 원을 받아놓은 게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3천의 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총 얼마를 지금 받아놓은 거예요? 지금 8천을 여기까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 201조 1항에 뭐라고 됐어요? 두 번째 항은 그러면 달라지죠.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소 제기 전까지 무조건 선이네. 문제는 뭐다? 소 제기 시부터 뭐 할 때까지가 폐소할 때까지가 선인지 악인지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차임은 선이일 때는 누구 거고 병 거고 악이란다면은 돌린다는 얘기야. 그동안 3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따지겠어 안 따지겠냐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인지 소재기시부터인지 어느 같아요? 그럼 뭐 아까 기억하면 돼? 점유권에서는 이빨 빠지면 안 된다 생각하라고. 아까도 비슷하잖아. 뭐 상실해서 회수했을 때 그 이빨 빠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거 쏙 올라가서 뭐야? 회수 그때부터가 아니고 그럼 이것도 고급스럽게 기억을. 아 점유권에서는 웃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가 세 개가 나란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빨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말문이 막혔어요. 언제부터가 아니고 그때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나올 거란 말이야 질문에서. 자, 아 뭐 하지 말자. 점유권에서는 딱 치고 딱 원래 남쪽이 있겠지. 공백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언제부터가 아니고 그때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왜 헷갈리다가 딱 정립되면 안 까먹는 거야. 헷갈리다가 딱 정립되는 거지. 헷갈리지 않는데 탁 들어온다고요? 그건 천재야. 흔들리다가 딱 정립이 되는 거. 여러분들 가서 이 치료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혹시 임플란트 하신 분들 있어 없어? 임플란트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럼 임플란트를 가서 했는데 가자마자 딱 해놓고 팍 치워놓고서 그날 끝나나? 아니에요. 오랜 세월 일단 뚫어놓고 한 6개월 동안 경과를 봐가면서 붙였다 그 과정을 잡아가는 과정 있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일을 했을 때 뭐 가서 이렇게 새로 뭐 했어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자꾸 뭐 걸리적거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잡혀가면서 뭐야? 마치 내 것처럼 되잖아. 공부도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탁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좀 어색한데 이렇게 잡아가는 거야. 첫 번째 시간 기억나는 게 뭐야? 기억나는 거 두 가지 기억이잖아. 뭐 환하게 웃자. 이빨 환하게. 이빨 빠지면 된다 안 된다? 됐죠? 그래서 201조 1항 2항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됐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합시다.